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굿모닝. 오랜만이죠? 네, 굿모닝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오늘도 지금 아침, 이제 8시가 좀안 됐네요.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이 뭐라 생각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죠? 7시 45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잔 먹었어요. 더운 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서 그 열탕을 해서 먹는 게, 그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일어난 미지근한 물 그렇게 한잔 먹는 걸로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 삶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내 삶의 저자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와, 이게 우리 인생이 이게 소설 같고, 영화 같은데, 과연 작가는 누구인가? 내 삶의 저자는 바로 나죠. 여러분들이고. 그죠? 아침에 이게 냄새라는 게 커피 냄새가 좋아요. 커피 냄새가. 커피 냄새가 좋아서 이렇게 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 뭐야, 캡슐로다가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그것도 내릴 때 보면 냄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커피는 내릴 때 냄새가 좋아. 아주 비싼 커피는 먹을 때도 좋겠지만. 하루하루의 그 생활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혹시 저처럼 그 공책에다 쓰시는 분 계세요? 저는 저기에 쓴 지가 지금 한 4년째 돼 가는데, 일기식으로,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이제 쓰고 있거든요. 뭐 먹는 것부터 이제 뭐다 일절. 웬만하면 이제 적으려고 하죠. 소소한 것까지 다. 네. 남편이 엊그저께 나가서 이제 예전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나 혼자 밥 먹었던 얘기, 그런 것들. 그리고 잊어버릴 만한 거, 기억이 날 만한 것들, 그런 거. 기억이 안 나, 요게 좀 잊어버릴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써놔야지 될것 같아요. 여기 가다가도 안방에 들어가다가도, 아, 내가 어제도, 뭐야, 이거, 배터리 가지러 들어가다가, 도로 나왔어요.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식탁에 앉으면서, 내가 뭐가 갔다가 왔지? 나뭐 가지러 들어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핸드폰 배터리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아유. 그냥이라 그러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글을 참, 이렇게 좀, 저기, 우리는 어른이라는 말을, 어른이라 그러죠. 어른. 그랬더니 우리 소녀딸이 왜 어른이라고 그래? 어른이지, 어른. 학교에서 배운 건 어른이잖아요. 그냥 말하다 보면 어른이라고 말도 나오는 거야. 그게 어느 지방 사투리일 수도 있어. 그냥 그러고 말았죠, 내가.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지 말래? 어른이라고 꼭 얘기하래, 어른. 하여튼, 우리는 작가입니다. 오늘도 어떤 스토리로 또 살아갈지, 매일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죠. 그게 감사해요,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게, 다람쥐가 쳇바퀴를 안 돌면 그거는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긴 거지, 다람쥐 세계에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고, 다람쥐 도토리 주스로 다니고, 걔도 맨날 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야. 우리도 이 생활이 계속 패턴이 계속 적이되다 또 좋은 일도 또 조금 있다가, 좀 곤란스러운 일도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도는 거죠, 뭐. 그게, 틀을 벗어났을 때는, 모르겠어요. 틀을 벗어나서, 뭐, 아주 그냥 큰, 진짜 대박이 터지든가, 아니면 틀을 벗어나서 아주 그냥 쫄딱망가든가. 극과 극으로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는, 우리 생활이 그래도 안정적이다.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다람쥐 세 바퀴 돌듯이 또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작가는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 삶에 그 글을 한번 써보시면, 실제로 글을 또 써보세요.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치매에 좋고, 우리 노년 생활에 그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느라고. 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가을을 만끽하십시오. 여기까지 해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